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이 쫙 보이고 다운타운 빌딩이 보이고 거기에 분수대 중심으로 이렇게 레일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물새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자연 환경을 잘 살려놨어. 이런 꽃밭이 펼쳐져 있고 이게 요 환경에서 오리들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여기서 새끼를 많이 치는 것 같아. 팜추리들이 아주 멋있게 얘는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? 너 어디 아픈 거 같다 저. 도시 한가운데 있는 파악치고는 아주 완전 자연 환경을 잘 살려놓은 그런 파악입니다. 야, 요 환경은 물하고 풀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쪽 쫙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터도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는 가오이 오리들이 나와서 잘 쉬고 있네. 풀숲이 많아가지고 봄 되니까 얘네들이 알을 많이 낳을 것 같아. 여기 나와서 닦여있는 풀들을 뜯어먹으러 다니는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위들. 야, 이 풀은 볼만하다. 여기는 풀이 와, 물풀이 오오오. 넌 왜 거기서 깜짝 놀래서 나오냐? 와, 너는 거기 장식처럼 돼 있는데 장식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오리야. 얘네들이 이쪽에다 알을 많이. 쟤는 왜 거기 들어가서 저렇게 헤매고 다닐까? 쟤는 도망가고 얘는 쫓아가고. 얘는 여기서 혼자 즐기고 있고 쟤들이 이상하다.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사람들 하여 산책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 있고 나와서 쉬는 사람들도 있고 새 얘도 나와서 햇빛을 쬐이고 있네.
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저기 있고. 오케이 오케이. 저는 우리 방해 안 할게. 여기는 이 배를 빌려서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. 보트 렌탈.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해요. 집들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도시에 자동차만 다니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도시에서는 이런 공원이 있으면은 참. 이게 다운타운 중심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공원이기 때문에 야, 참 맛있게 먹는다. 보트를 타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근데 시외각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원에 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공원에 와서 곧 이렇게 산책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쉬고 하면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. 여기 연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활짝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피어 있네. 연꽃밭. 여기가 물하고 연꽃하고 딱 경계. 이렇게 해서 바운드를 만들었고, 자, 여기서 저 폰스테를 중심으로 보면 지금 나는 사우스로 내려왔고 북쪽으로 보는 풍경. 이런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저쪽 북쪽 풍경을 보면은 아름다워요. 이 레이그를 한 바퀴 돌면은 20분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쉬어감에 돌면은 뭐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또 30분도 될 수 있고. 아, 새끼를 깎구나. It's okay. Come here. Come here. Come here. 평화롭고 행복하다. 행복해 보인다. 이 풍경은 사우스에서 노스를 바라보는 거. 오케이.
엄마 아빠가 지키고 있고 베이비들이 풀을 뜯어 먹느라고. 야, 예쁘다. 엄마가 들어가니까 다 따라 들어간다. 많이 났네. 둘, 넷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두, 열두 마리. 베이비 많네. 풍경은 웨스트에서 이스트를 바라보는 풍경. 다운타운 빌딩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, 여기서 파기 많이 달라졌어. 무지갯빛이 쫙 생기네. 무엇인지 잘 이름은 모르겠는데 꽃밭이 아주 베이비하고 패밀리들이 많이 나와있어. 야, 누가 누구 패밀리인지 서로 알려나 모르겠네. 어떻게 찾을까?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 치고는 생태계를 아주 잘 살리려고 노력했어. 북쪽에서 남쪽 다운타운 에리아를 이렇게 파크들을 잘 갖고 놓으면은 보기에도 좋지만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파크가 좀 지저분했었어요, 많이. 지금도 조금 지저분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깨끗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. 오늘 잠깐 지나가다가 에코팍을 들렸는데 아주 잘 들린 것 같아요. 오래간만에 들려서 보니까 풍경들이 많이, 자연 풍경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상당히 많이 다듬은 것 같아요, 팍을. 그래서 이 팍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, 오늘 금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또 걷고 쉬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우리 생활 주변에 팍들이, 더 많은 팍들이 다듬어져서 이런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.